일단 이렇게 기세 계속 이어나가면서 5연승 해서 엄청 좋습니다. 네, 저도 5연승해서 이제 조금 마음이 놓이는데 계속해서 좋은 경기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. 그냥 기세가 좋다고 느껴서 저희도 그 상대 챔프폭 보면서 어떻게 뱀픽할지 얘기했었고 그냥 그런 거 보면서 연습했던 것 같아요. 네. 세나 같은 경우, 그러니까 너무 자세한 거를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있는데 세나 같은 거랑 오리 같은 것도 어떻게 할지 얘기했다가 열었다가 그냥 닫기도 했고 뭐좀 다양하게 얘기했는데 너무 전략적인 거는 얘기 좀 하기 부담스러워서 근데 그 정도 좀 준비했던 것 같아요. 네. 저희가 맨 처음에 오리 하나를 그러니까 이게 오리가 원 AP라서 근데 거의 다 헤르메스를 가서 별로 딜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무난하게 잘 커서 생각보다 활약할 여지가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이 세트에서 자르고 정글 이제 바이가 살면서 할거 예상하고 어떻게 할지 하면서 이 세트 전략 수정했던 것 같습니다. 네. 저는 T1전 3세트가 엄청 제일 기억에 남고, 왜냐면 이제 엄청 접전이기도 하고 뭔가 할때 제일 피곤했습니다. 뭐랄까 아직 그래도 오래 한건 아닌데요. 그래도 예전에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 게임을 이길 줄 알아서요. 라인전부터 해서 그 어디까지 라인을 밀고 뭉칠지 어떻게 오브젝트를 할지 알아서 호흡이 막 지금 완벽하게 맞았다기보다는 게임을 이길 줄 알아서 호흡이 잘 맞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서 근데 아직도 뭐 오브젝트 먹을 때 하는 피드백 같은 거는 많이 하고 있고 그더 맞춰가고 있긴 합니다. 네. 지금 바텀 라인전 같은 구두를 이제 마타 코치가 세영이가 좀 전담해서 하고 있는데 대회 때랑 스크림 때 비슷하게 실수하는 부분이 많이 나와서요. 오늘도 그 부분 피드백했고 나머지는 그래도 준수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만족하면서 하고 있습니다. 네. 막 그렇게 잘했다고 생각하진 않고요. 이제 판마다 이제 막 뱀픽도 다르고 그 뱀픽에 맞는 플레이를 뭐 이제 최대한 잘 해야 좀 좋은데 그렇게 잘한 판이 막 엄청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계속 제 플레이 보면서 실수 계속 찾고 있습니다. 일단 민 선수가 이제 1세트는 확실하게 엄청 잘해서 캐리한 것 같고요. 2세트는 이제 정글 탑 서로 호흡 맞춰서 이제 잘 풀리니까 그냥 날아다니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엄청 잘한 것 같습니다. 뭐 1세트는 기인이가 혼자 용 앞에서 멋있게 잘한 것 같고 저도 2세트는 케니언 선수가 잘 풀어줘서 그거 바탕으로 활약한 것 같아요. 그래도 오늘 기인이가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. 되게 멋있게 감탄하면서 봤어요. 네. 기인이한테요? 딱히 아직 그 정도까지 칭찬해주고 싶진 않아서 좀더 나중에 더 천천히 해주고 싶습니다. 네. 일단 POX가 챔피언 폭이 굉장히 넓더라고요. 그래서 특히 뭐 미드 정글 쪽좀 다양하게 쓰는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준비 잘 해야 될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저희 할거잘 준비하면 될것 같습니다. 경기 계속 뭐다 챙겨봐서 보고 있는데 잘하기도 하고 저희가 그래도 생각했을 때 이제 POX도 분명히 강점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하고 돌아와서 경기 더 보고 하루밖에 없기 때문에 하루 연습하면서 다 같이 뱀픽해 하면서 준비하면 될것 같습니다. 네. 일단 팬분들 응원 진심으로 항상 감사드리고요. 이렇게 5연승 기분 좋게 하고 있는데 이 기세 이어나가서 더 연승 쭉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젠지 팀 모두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5연승까지 했고 지금 저도 기세 이어나가서 1라운드 이제 남은 경기 다 열심히 해서
좋은 경기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